아니 언더 언더 아니죠 사이드죠 엎드려 야 누구야 이 언더인데 사이드 구분도 못할 여학생이니까 예, 여중생이니까 이해합시다 사이드라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상무 전역하시고 복귀 첫 경기에서 승을 올리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이라고 예 어, 이제 전역하고 이제 첫 경기에서 첫 승을 기록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물어봅니다 이긴 건 모르겠고 일단 확실히 1군이랑 2군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하는 거였는데 네. 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몸이 반응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기분이 좋았고 네. 복이 있는 놈이구나. 아~ 일단 그 첫 세트 하게 했을 때, 첫 세트 하게 했을 때 이제 벤치에서도 굉장히 네. 좋은 이제 티를 많이 났었거든요. 네. 가장 나를 격하게 즐겁게 그 해줬던 선수가 있었다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코치님이 아, 네. 뭐, 아, 세법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될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 뭐 기분은 당연히 좋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김원중 선수 GGOLOTTE님 김원중 선수님 오늘 10월 10일, 야 이분은 뭐 오늘 날짜까지 계산하셨네요. 예, 클래식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 선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유니폼이 뭔지 궁금합니다. 늘 응원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 있다면 롯데자이언츠도 유니폼이 많죠.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 있습니까? 어, 이거 이 색깔 말고 올드 유니폼인데 예. 아이보리 색깔이거든요. 예. 홈 클래식 유니폼, 그 유니폼이 아. 색깔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좀 예쁜 것 같아서 그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굴 톤도 약간 좀 밝은 톤이시기 때문에 예, 밝은 색깔이 좀 어울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우리 심창민 선수 네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INOTNO1R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 심창민 선수 얼마 전에 강하늘 선수가 전역 후 길고 긴 시간 끝에 드디어 데뷔 첫 홈런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심창민 선수가 투수로서 야 질문 좋네요. 은퇴하는 날까지 꼭 세우고 싶은 기록이 있는지 혹은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야 이번 질문 좋네요. 예. 은퇴하는 날까지 꼭 세우고 싶은 기록 있습니까? 어, 일단 500경기 일단 먼저 나가고 싶고 예. 일단 지금 홀드랑 세이브 숫자가 좀 애매해서 100홀드 예. 100세이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00경기에 나가서 100홀드 100세이브를 기록하고 싶다. 네. 네. 왜냐하면 2명인가? 우리나라에 2명인가? 3명밖에 없는 기록이어가지고 그 기록이 조금 욕심이 납니다. 아, 확실히 뭔가 좀 목표나 이런 게 저가 딱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는 얘기 좀 평소에 듣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닌 걸로. 예. 일단은 총 500경기 출장하고 싶고, 예, 100홀드, 100세이브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김현종 선수. 이게 무슨 뜻이죠? 34.xe.underbar.xe 예, 요 분이고요. 김원중 선수, 준태 선수와 요즘 또 게임을 자주 하시나요? 한다면 준태 선수 게임할 때 시끄러운 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김원중 선수에게 준태 선수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 예. 일단, 어, 준태 선수와 게임을 자주 하시나요? 어, 일단 지금 밖에를 못 나가니까 아, 방에 예, 방 안에서 예, 이제 예. 노트북을 가지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하는데 아, 어, 전문용어로 롤이라고 하죠. 예. 많이 하는데 아, 이거 준태가 너무 잘해서 예. 예, 이렇게 뭐 시끄럽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예. 일로 와, 저로 와. 아, 시키는 대로. 예,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화면에 점 찍어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쪽으로 그냥 가고, 예. 가라면 가고. 핑 찍어주면 가서. 예, 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싸워하면 싸우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배터리 이제 끼리 좀 친하잖아요. 아, 예. 예, 우리 김준태 선수 괜찮습니다. 어차피 김준태 선수 안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준태 선수의 단점이 있다면? 일단은 준태 좀 약간 좀 조용해요. 예. 예. 아, 조용해요? 막 시끄럽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 예. 아~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후배십니까? 네, 어, 뭐 어떻다고요? 조용해요 소심해 아, 소심해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고 예. 어때 그 포수분들이 보면 약간 별명들이 또 보면 안방 많이입니다 보니까 예.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 준태 선수의 장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준태 선수의 장점이 있다면
조용하지만 약간 과감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준태. 조용하면서 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아 알겠습니다. 어, 또 준태 선수가 또 후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진행팀에서 살짝 좀 알아보신 게 있는데 어, 이성규 선수랑 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꽤 있다고 하십니다. 예, 어떤 사이인가요? 일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네, 이렇게 힘들 때를 좀 더 특별하게 같이 보낸 네네네. 그런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원우 선수를 살짝 조사했거든요. 예,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 동성고. 예, 이때부터 이성규 선수랑 좀 친분이 있었고 그렇죠. 예, 서로 힘들 때 또 도움이 돼주고 예, 이렇게 또 같은 또 이런 업종에서 예,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창민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친한 선수 누구 있습니까? 원사명 계시고. 아니 당연히 친한 선수 말고 예. 아 뭐 어 저기 있네 김재유 선수 저. 네네. 군대 선임이어가지고. 아 예. 선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2군에 동수 로한이 강로한 선수. 네 강로한 선수. 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후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 두 분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빠른 년생이시죠? 네. 네. 예. 앞에서는 봤을 때는 94년생으로 두 분이 이제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네. 빠른인데 네. 우리가 드리프트 순위를 보다가 연도 일단 연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잘 정리돼 있습니까? 예. 아, 잘 정리돼 있고. 예, 그렇죠. 빠른이 굉장히 좀 애매한. 저도 빠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시합을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년 차니까. 상대팀 위에 형이라 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심창민은 어땠나요? 그냥 언터처블이었죠. 어, 언터처블. 야, 언터처블. 그냥 에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심창민 선수가 봤을 때 고등학교 때 김원중 선수는 어땠나요? 2학년 때도 에이스 하는 후배. 예. 아, 그렇죠. 예, 두 분 다 뭐 다 또 에이스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 서로가 보면서 또 서로에게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몰래 습득하고 예,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장원삼 선수 얘기해서 지금 빵 터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장원삼 선수 잘 계시나요? 예. 그라운드 계실 텐데 예. 너무 잘 계시고 예. 같이 운동하고 선배님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제가 갑자기 이제 단상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막 뛰어오고 있어. 근데 막 수건 목에 걸고 막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씩 웃더라고요. 장원삼 선수가 예, 여기 또 이제 관중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실 때 이 야구장을 계속 뛰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장원삼 선수가 이제 얘기를 한번 싹 해줬던 게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또 굉장히 좀 섭섭하고 좀 심심하고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하자마자 이제 첫 경기 하시면서 그 이제 팬 여러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그래? 올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있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않겠습니까? 중간쯤에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팀이 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원중 선수는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 어떤가요? 뭐 예. 잘 못할 때는 없었으면 좋겠고 잘할 때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냥 항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시던 팬분들이 안 계시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허전한 그런 마음도 크고요. 빨리 이게 좀 좋아져가지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우리 선수들과도 또 랜선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다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뭐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상황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밑에 자학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예. 이거는 내가 질 것 같은데 각자 팀 응원과 자랑을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 롯데는 또 응원과 또 명문 구단이지 않겠습니까? 롯데 자이언츠 제가 처음 롯데에 갔을 때 가장 놀랬던 거는
관중 여러분들이 무슨 진짜 노래방 오신 것처럼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우리 김원중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 문화 또는 이제 응원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냥 저희 팀 투수로 올라와 있던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상대 팀 투수들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런 위압감이나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런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준우 형 응원가, 예. 훈이 형 응원가 예. 이런 게 약간 좀 쉽고 편하고 따라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심장이죠. 예, 조지훈 단장님 존경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잘해야 돼. 내가 만든 거야. 예, 자 이번에 우리 심창민 선수 예,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또 응원 문화에 대해서 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전과 잠깐만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한 티가 나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단장님이 안 계실 때. 네. 옛날에는 아나운서 분 이 호응대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단장님 오시고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되게 많이 활기차지고 이게 저는 이제 10년 차 되니까 예. 단장님 오시기 전후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 이야! 이야, 여러분들 오늘부터 경기 중에 심창민 화이팅 100번 갑니다. 올라오기만 오면 심창민 화이팅! 아, 야,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원중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롯데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팬의 입장에서, 선수들이 좀 성적이 안 좋거나, 약간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팬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말씀이 좀 심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또한 다 삼성, 그 구단을 사랑하는 거고, 그 선수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예, 자기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쉽게 막 흔들리거나 뭐 그러진 않으실 거지만 예,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또 다른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도 보면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모든 선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럼 마무리로 예, 우리 선수들 예, 또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사인회 예, 아 로고볼 여러분들 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이렇게 두 개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 다 하면 됩니다. 예, 다 지금부터 사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선물 받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시리즈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사진 네 장이 있습니다. 사진 네 장을 보시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오라고.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이거 눈썰미가 조금 있으시거나 예, 좋은 기억을 잘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블레어와 얘가 누리죠? 누리죠? 알입니까? 누리 맞죠? 얘들이 여기 써있는 누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예. 야 눈 좋아요. 예, 눈썰미가 있습니다 김원희 선수. 자 누리죠. 예. 예, 인스타 계정 삼성 라이온즈 공식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바로 올라가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 퍼즐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하나만 하면 또 재미없죠.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전광판인데요. 이게 몇 년도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올드 옛날입니다. 옛날 힌트 드리면 82년에서 85년 사이입니다. 요까지만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빈칸에 있는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좀 쉬웠어요. 2번은 포수죠. 여기까지 더 이상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2번은 포수입니다. 2번 타자가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2번은 포수 포지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겨주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회가 우리 심창민 선수 느려 예, 심창민 선수가 예. 2, 3, 4, 1, 4 뭐 다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틀렸습니다. 전 답을 알거든요. 2314 아니에요. 2314 아니에요. 잠깐만. 저 가로로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저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거 보고.
자,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경기 중에서 또 두 선수들 또 올라와서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시간, 또 기회용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카메라 보고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 가운데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 한마디씩, 네,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클래식 시리즈, 이게 올드 유니폼 있고 저희 투수들끼리 하는 말이 계속 10점 넘게 줬는데 어제 드디어 10점을 안 줬는데, 아, 그렇죠. 남은 두 경기는 좀 더 잘해서 이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갑자기 감독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감독님 같은 말씀을. 김원중 선수 자꾸 고민하고 있는 얼굴인데요. 예.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선배님들의 이제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지는 네이버 랜선 응원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심창민 선수 그리고 김훈 선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클래식 시리즈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따 봅시다. 이따 봅시. 요 롯데는 이따 보입시대. 이따 보입시대. 예. 우리 뭐 대구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봐요. 뭐 이런 거 주세요. 자, 그러면 알아서 다시 가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물